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2162선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수가 코스피도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640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하락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나 코스닥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요게 좀 문제죠. 요게 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11,000개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요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금융 투자 중심의 기관의 매도세가 아무래도 지금 지수에는 좀 압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서상영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눈이 좀 안 좋으시네요. 그렇죠. 예, 네. 치료하시면 곧 나으시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좀 안 좋으셨을 텐데 이렇게 시황 점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예, 오늘은 조금 눌리는데 이제 앞서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등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네네. 좀 더 위험하게 지금... 봐야 되나요? 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네. 오늘 감염자 수가 거의 4천 명 가까이 급증을 했어요. 어제가 3천 명 조금. 3천 명. 그 전날은 2,600명. 예, 그죠? 예. 점점 이게 보통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요인 가장 핵심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소비라든지 제조업단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뭐 결국은 부양책이 항상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점점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작년 연말 정도부터 시장의 변화 속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 그렇죠. 예, 변동성이 문제였죠.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악재성 재료가 나오니까 크게 하락을 하는. 예를 들어서 어저께 테슬라를 보시면 네. 장중에 25% 급등을 했어요. 네, 네. 근데 10분 남겨놓고 상승분을 10%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가물을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예, 예, 예. 왜 이유가 없냐면 그냥 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뚜렷한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 뚜렷한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이 갑자기 11명이 증가를 하고 맞아요. 뭐 크루즈선에 크루즈선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확대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이 확산되는 거죠. 물론 이제 치사율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뭐 세상이 망할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요인,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좀 매물이 초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를 해버리니까 네. 그 프로그램 매물. 네. 그래서 금융투자 이쪽에서는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물량이.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이 유도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거고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아이오와 저 대선 관련돼가지고도 갑자기 거래가 이제 예. 뭐 개표가 이제 중단됐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커졌던. 근데 이제 보니까 가장 시장 친화적이라고 칭하는 조 바이든이 4위로 떨어지면서 몰락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반사이익은 트럼프가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또 트럼프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요.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좀 급등을 했었고 반도체 업종들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 출발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11시 정도에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트럼프가 발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많은 일들이 좀 얘기가 좀 나왔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이죠. 경기가 정말 좋았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더 나갈 거다. 막 이런 식의 움직임.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견고하게 나오다가 그 우한폐렴 관련된 그러니까 그건 아침부터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에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여전히 우한폐렴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줬고 그 영향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도 지금 현재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 1시 정도에 갑자기 막 일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런 뭐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늘 또 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죠. 안심할 수 없는 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지금 시장 자체는 그래 낙관적으로 뭐 중국 정부가 현재 유동성을 공급을 했지만 지난번에 1조 2천억 유동성 공급을 하고 어제 5천억 달 어제 5천억 위안 유동성 공급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줬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20일.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날짜는 20일입니다. 왜 20일이냐면 이때 이제 중국인민은행이 대출금리 결정을 또 하거든요. 그때 그날 발표가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좀 인하하는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양정책을 좀 펼치는 그 다음에 양회가 3월 초에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그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양정책들이 그 즈음에 보통 그 전에 나오거든요. 그 나오고 나서 양회에서는 그거를 승인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경기에 대한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중하순 정도 되면 시장은 좀 긍정적이죠. 네. 근데 이제 또 월말에 네. MWC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일부 기업들이 안 간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참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공포감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독감 지금 일부 미국 쪽의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8,200명, 8천 몇백 명이 죽은 독감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은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공포심리가 이제 좀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부분으로 좀 시장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겁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공포심리가 지금 시장을 지금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과거에도 보면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때 16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4분기 때 겨울에 미국의 눈폭풍이 대규모로 막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재고 축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뭐 효과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급증을 했던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2%포인트 정도가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6%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5% 정도, 한 1%포인트 정도가 낮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 또한 0.45%포인트가 더 낮아질 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양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근데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증시도 보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다가 쭉 올랐어요. 2%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죠. 네. 1시간 늦으니까 11시 반. 이게 보통 이제 오전 장 마감하고 오후 들어서 점점 더 밀려내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것저것 걱정거리를 조금 더 생각하는 주식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유 없이 올랐고 이유 없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현재 코스피는요. 2163.04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0.4포인트 정도의 하락세로 66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